이 포켓이 진짜 유용한 게 에어팟을 넣고 빼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이 가방을 3개나 가지고 있어요. 요것을 달아놨습니다. 이 색깔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갈 때 노트북을 넣고 다니는 끈도 되게 무난해요. 로고가 여기 있어서 앞에서 봐도 슈프림, 뒤에서 봐도 슈프림. 여기에다가 옷 같은 거 때려박기 굉장히 좋습니다. 무코 여행 갈 때도 이 가방을 들고 갔어요. 필름키링 달아줬고요. 노란 지퍼 포인트랑 색깔이 맞아가지고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뭐해 임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개 영상이냐면 제가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백팩만 모아봤습니다. 백팩 정말 편해서 저도 많이 들고 다니고 있고 저는 또 직업 특성상 노트북을 카페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백팩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 백팩들 다 모아서 어떤 백팩을 어떤 상황에 쓰고 있는지 디자인은 어떤지 어떤 것들을 소장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가방은 짠! 백팩 중에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색깔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흰색은 아니고요. 약간 인디 핑크인데 정말 색이 연한 핑크 색깔이에요. 저는 요거를 뭔가 청가방 들기 싫을 때 간단하게 들고 나갈 때 들고 나갑니다. 브랜드는 스컬프터예요. 스컬프터는 약간 뭐 힙한 언니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거기에서 홈페이지에서 패밀리 세일할 때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 디자인 중에 여기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건 이건 제가 키링 제가 만든 거를 걸어 놓은 거고 이제 이거 이렇게 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렇게 슈슈슈슈 되어 있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약간 고프코어 느낌이 나는데 또 이런 핑크라든지 이런 꽃 모양의 이런 디테일을 보면 좀 발레코어 느낌도 섞여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쪽에 이렇게 지퍼가 있습니다. 카드 들어가는 크기의 작은 포켓인데요. 이 가방이 좀 특이한 거는 여기를 열면은 가방이 조금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디자인적인 면모도 숨겨놓은 게 이쪽 보면은 원단이 약간 린넨에 플라워 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면 좀 더 이렇게 뿌띠뿌띠한 그런 디자인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어제 알았습니다. 네, 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주머니가 있었네 하면서 열어봤는데 어머 이게 주머니가 아니잖아 하면서 어제 알았다는 그런 TMI가 있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귀엽죠. 그냥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긴 한데 아무래도 디자인 자체가 뭔가 되게 무난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옷을 뭔가 아래 조거 팬츠 입을 때라든지 좀 캐주얼하게 입어야지 좀 어울리는 그런 백팩입니다. 여기 옆에 메쉬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를 돌아보면은 여기도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휘발이는 없어요. 여기가 탄탄하게 받쳐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편이에요. 안에 보면은 공간이 또 따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트북 수납할 수 있는 포켓도 없어요. 왜냐면 노트북이 들어가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15인치 기준으로 작은 노트 정도는 들어가는데 A4용지 사이즈는 약간 이렇게 구겨질 수가 있는 그런 크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맸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바로 이쪽에 포켓이 있거든요. 근데 이 포켓이 진짜 유용한 게 가방 맸을 때 에어팟을 넣고 빼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켓이 있는 게 이렇게 유용한지 지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도 가방을 사게 된다면 이쪽에 이제 포켓이 있으면 좀 더 저는 점수를 쳐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했고 귀여워가지고 잘 메고 있고 이쪽도 이렇게 앞에 장가 놓으면은 뭔가 더 스포티해 보이기도 해요. 입었을 때 생각보다 작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냥 그런 용으로 나온 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메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가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가방은 흰 색깔입니다. 흰색 포터 가방이에요. 네, 이 가방은 제가 이제 카페 같은 데 갈 때 노트북을 넣고 다니는 가방이긴 한데 노트북이 들어가기는 하나 어거지로 넣는 느낌이 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뭔가 코디가 너무 스포티하지 않고 뭔가 튀지 않는 가방을 메고 싶을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요. 이 브랜드는 요시다 포터라는 일본 브랜드 제품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카키 색깔의 뭔가
패딩백, 헬멧백 이런 걸로 유명한데 거기에서 나온 것 치고는 좀 더 보편적인 디자인은 아닙니다. 뭔가 여성분들도 쉽게 들 수 있을 만큼 조금 가벼워 보이고 중성적인 느낌을 뺀 그런 디자인 라인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그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주머니 살펴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세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포켓 사이즈는 성인 여자 손 정도만한 크기로 되어 있어서 꽤나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사실 이쪽 입구가 조금 열고 닫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근본 디자인을 지키려고 한 것 같은데 똑딱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닫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여는 건데 사실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생각이 있는지 옆에 옆지퍼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정말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옆지퍼가 있어서 편하게 이렇게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노트북을 들고 다닐 때는 여기에 노트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여닫고 있어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뚜껑 열고 닫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안에를 살펴보면은 네, 수납 공간이 나뉘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노트북을 15인치를 쓰는데 노트북을 엿다가 넣으면은 잠기지가 않아요. 15인치가 생각보다 크고 이 가방이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다가 넣지 않고 그냥 통 가방에다가 넣고 있는데 그래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뭔가 너무 캐주얼해 보이진 않고 무난하게 들 수 있어서 좀 만족하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끈도 여기 부분이 통통하고 두껍지 않아서 되게 무난해요. 흰색이긴 하지만 뭔가 이런 거 맸을 때 굉장히 튀는 가방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당히 잘 묻히고 있고 그리고 끈도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가방이 있는데 이거는 잘 이렇게 고정이 되어가지고 여기 맸을 때 끈 부분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다만 이게 아이보리도 아니고 완전 화이트여서 몇 번 들지도 않았는데 김치 국물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튀어 있어요. 그래서 색상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치면은 무난한 디자인, 단점으로 치면은 입구 여닫기가 불편한 점, 그리고 하얀 색깔 때문에 조금 들고 다닐 때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단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착용감은 이게 또 생각보다 천이 무거운 천이에요. 뭔가 이게 짜임이 짱짱해서 그런가 봐요. 굉장히 생각보다 무겁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가방이라서 여기에다가 노트북이라든지 수납을 하게 되잖아요. 가방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네, 그런 가방이었고요. 네, 두 번째 소개를 해봤는데 또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가방은 MMO 가든 가방입니다. 이거 정말 거리에서 요즘 많이 보이고 있죠. 이 스트링 백팩 디자인에 약간 유행을 이끈 가방이긴 한데요. 저는 이거를 약간 스무스무드와 콜라보한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MMO 가든에서 나오는 컬러들은 좀 더 어둡고 톤 다운된 컬러감이 많은데 이 브랜드에서 콜라보를 또 종종 진행을 해요. 그럴 때마다 약간 브랜드 색에 맞게 좀 더 산뜻한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 라인에서 볼 수 없었던 조금 밝은 컬러를 내줘서 콜라보 제품으로 구매를 하게 됐고 이 사이즈는 노트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일리용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이거 여행 갈 때도 들고 다니고 워홀 갈 때도 들고 다녔었는데 정말 그냥 캐주얼한데 무난하게 또 디자인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정말 데일리백으로 잘 쓰고 잘 메고 다녔습니다. 다만 요즘에 이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거리에서 너무 많이 보여서 요즘에는 저는 손이 조금 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으로 치자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유행템이 돼버렸다는 것을 꼽을 수 있어요. 이쪽에 스트링으로 된 포켓이 있고요. 저는 요것을 달아놨습니다. 네, 인형인데 이 색깔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디즈니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살 때부터 이 가방에 달아야지 하고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엿다가 이렇게 하면은 요거가 이렇게 떨어져도 이쪽에 딱 들어가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 옆에도 아까처럼 스트링 그 포켓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엿다가 이제 텀블러 같은 거 넣어 다녔었고 이 스트링 포켓이 막 널널해가지고 막 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막 이렇게 널널하지 않고 깊이도 깊고 여기 고무줄로 막아줘가지고 넣었는데 뭔가 막 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여기 이런 것도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이런 뭔가 캠핑 감성도 들어가 있어서 버클 달아가지고 모자를 달아주거나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방 자체가 힘이 있는 가방은 아니에요. 네, 가볍고 간단하게 들기 좋은 디자인이죠.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좋아했던 게 이쪽에 수납 공간이 또 안에 열면은 잘 나뉘어져 있어요.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다닐 때 여기다가 쏙 넣으면은 막 이렇게 가방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안에 보면은 또 메쉬 소재로 된 포켓이 또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방 정리할 때도 그냥 여기다 포켓에다가 쏙쏙 넣으면 되니까 파우치를 막 굉장히 많이 챙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무난하게 들기로는 굉장히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가방을 3개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사이즈의 네이비 가방이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큰 사이즈의 빨간색 가방이 있는데, 큰 사이즈를 구매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이 백팩을 너무 잘 들고 있어서 노트북을 넣고 다닐 용으로 이것보다 큰 사이즈를 사게 되었습니다. 레드 색깔이 막 칙칙한 레드가 아니고 산뜻해가지고 굉장히 예쁜 레드예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빨간 백팩이 자기주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것도 손이 많이 가고 있진 않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작은 사이즈를 더 많이 들고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 워홀 할 때까지 가장 많이 맸던 백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소개를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프루아 가방을 소개를 해볼게요. 프루아 가방인데 이거는 사이즈가 지금까지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이거는 옆으로도 큰 가방이기 때문에 여행 갈 때도 그냥 이 가방 들고 갈 때도 있기도 했어요. 노트북이 잘 들어가서 노트북 넣어가지고 그냥 카페 갈 때, 아니면 그냥 뭐 출근할 때 막 뭔가 코디 생각도 하기 싫고 가방에 뭐 막 때려 넣어서 나갈 때 그냥 이 가방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프루아가 원래는 그 가죽 제품들을 전개하는 브랜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라인이 점점 많아져서 옷도 나오고 있고 이제 트래블러 라인으로 해가지고 여행용 제품들도 이렇게 많이 내고 있고 컬러감이 너무 귀엽습니다. 또 보통 많이 쓰지 않는 패턴들을 보여줘가지고 제가 막 굳이 사고 싶진 않지만 구경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이쪽에 이제 포켓이 두 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작은 포켓이 필통 정도 들어가는 크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펜이라든지 우리가 넣고 뺏고 많이 하는 것들을 막 때려 박을 수 있습니다. 여기 주머니는 또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막 카메라 같은 것도 막 넣어도 되고 그래요. 하지만 이게 뭐 얇은 거여가지고 뭔가 완충제 역할을 하는 그런 가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방 자체가 이 사이즈나 크기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편이에요. 가벼운 원단 소재를 써서 그런 것 같고요. 여기에다 저는 키링, 이 필름 키링 달아주었고요. 여기에다가도 이런 형광색의 키링 달아주었습니다. 이 가방이 컬러풀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달아줘도 그렇게 오바스럽지 않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키링 단계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그 은희가 준 거고요. 일본에서 사온 건데 여기가 이렇게 노란색 지퍼로 포인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방에다가 딱 놨을 때 노란 지퍼 포인트랑 색깔이 맞아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달아놨을 때 너무 만족했던 그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이 공간이 뭐라고 하죠? 폭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여기 노트북 담을 수 있는 포켓이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이게 뭔가 고무줄로 되어 있거나 짱짱한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흐물흐물합니다. 앞에도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 원단이 워낙 얇다 보니까 흐물흐물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트래블러 세트다 보니까 등산용품의 디테일을 가져오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면은 버클을 이용해서 컵을 걸어놓는다든지 모자를 걸어놓는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도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고요. 장점은 가볍다. 가볍게 편하게 들 수 있다를 꼽을 수 있고 단점은 이게 끈이 무거운 거를 담고서 맸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늘어나요. 뭔가 이게 그러니까 찢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가방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가방 찢어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디자인도 이쁘고 색깔도 잘 뽑아가지고 귀엽다고 생각하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에 또 자주 가요. 다만 이게 흐물흐물하고 휘마리가 없기 때문에 모양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가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가방들이 다 흐물흐물했잖아요. 근데 이제 흐물흐물하지 않는 가방을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방은 노트북 넣었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는 가방이에요. 근데 뭔가 자기주장이 세고
너무 꺼멓고 튼튼해서 뭔가 존재감이 강하다 보니까 데일리용으로는 막 손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이 가방의 브랜드는 슈프림입니다. 제가 뉴욕 여행을 갔을 때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때가 환율이 가장 비쌀 때여서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프리미엄가에는 산 건 아니니까 뭐 거기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 브루클린 슈프림 매장 가가지고 봤는데 실버 색상도 있었고 색상이 세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블랙을 골랐습니다. 실버는 너무 미래지향적이어서 오히려 코디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블랙은 아이템이 진짜 없는데 그래도 블랙 백팩은 뭐 나쁘지 않을 수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블랙을 이제 처음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색과 블랙이 이제 한끗 차이지만 남색은 코트도 있고 뭔가 아이템이 많거든요. 근데 블랙은 정말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안 고르는 컬러 중에 하나였다 라는 TMI였고요. 네, 슈프림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압구정 로데오 갔을 때 사람들 줄 길게 서 있는 거를 저도 봤는데 과연 이 슈프림의 브랜드 파워가 계속 유지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좀 예전만큼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방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로고가 이렇게 슈프림 누가 봐도 슈프림 가방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이쪽에 맸을 때도 로고가 여기 있어서 앞에서 봐도 슈프림, 뒤에서 봐도 슈프림이에요. 로고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막 정신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이 가방이 생각보다 맸을 때 작아요. 제가 맸을 때는 당연히 작은 느낌은 없지만 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고요. 이게 좀만 더 제가 좀 스타일이 이 블랙 가방을 소화할 수 있게 입으면은 진짜 데일리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워낙에 평소에 이런 밝은 컬러만 입다 보니까 밝은 컬러에서 이 가방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워홀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들고 다니면서 진짜 잘 썼던 가방입니다. 우선 수납이 좋고요. 탄탄해가지고 뭔가 믿음이 가는 가방이기는 해요. 디자인을 살펴보면 앞에 포켓이 하나, 두 개가 있고 큰 포켓이 있는데 앞에 있는 거 먼저 열면요. 여기 이제 키링을 달아놓은 건 빔즈 키링인데 제 친구 우린이가 선물을 해준 거고 이거랑 잘 어울리죠? 네, 이렇게 열면 이것도 세로 포켓이에요. 이거는 사이즈가 작은 포켓입니다. 이 정도의 깊이감이에요. 손가락 정도에. 그래도 이 포켓이 길이감은 작아도 뭔가 또 은은하게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포켓이고요. 같은 크기인데 여기는 깊은 포켓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손가락 정도의 깊이고 여기는 이 정도여가지고 제 손 길이만큼 깁니다. 여기에 저는 뭐 카메라라든지 자주 꺼내는 물건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여기도 통짜로 큰 건데 이렇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여기 잘 보면은 슈프림이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에 블랙으로 들어가서 또 은은하게 보이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게 손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 날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옆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넣으면 이 정도까지 튀어나와요. 메인 공간을 살펴보면요. 여기도 이렇게 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까 프라 거는 달랑 달려있는 느낌이었잖아요. 이거는 고무줄이 달려있어서 노트북을 넣었을 때 탁 잡아줍니다. 이게 또 노트북이 15인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등에 달라붙어 있어야지 착용감도 좋고 또 무게감도 가볍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노트북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에 노트북 포켓이 있는지 그리고 달랑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등에 착 달라붙게끔 고무줄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특별히 뭐 컬러가 있거나 하는 편은 아니에요. 다 올 블랙이고 이 안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은하게 로고가 보이는 그런 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통통해요. 그래서 쿠션인 쿠션감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어깨 아픈 거 그런 거를 좀 덜 아프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여기도 쿠셔닝
등 같은 거 안 베기게끔 이렇게 쿠셔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세워놔도 잘 서 있죠? 이게 드디어 이제 휘마리가 있는 가방입니다. 이제 휘마리가 있는 가방과 없는 가방을 맸을 때 착용감의 차이가 커요. 책 같은 거 넣었을 때 막 책이 찔러서 아픈 가방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치면은 많은 수납 공간, 그리고 튼튼한 점, 적당한 사이즈, 그리고 약간 간지나는 디자인을 뽑을 수 있지만 단점으로 치면은 단점을 굳이 찾자면 근데 여기 포켓이 쓰임을 못한다, 역할을 못한다 정도를 꼽을 수 있겠네요. 이것도 데일리용으로서 막 손이 많이 가는 가방은 아니지만 잘 샀다고 생각하는 가방입니다. 블랙 가방까지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여행 갈 때 드는 가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부산 여행을 갔다 왔죠. 그리고 영상 올렸었는데 묵호 여행 갈 때도 이 가방을 들고 갔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디자인인지 잘 눈치를 못 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흐물흐물해가지고 뭔가 죽은 오징어처럼 이렇게 그냥 촤앙 이렇게 있는 편이에요. 이 가방은 스무스 모드 브랜드 제품이고요. 스무스 모드는 메이비 베이비라는 1세대 쇼핑몰에서 거기 사장님이 새로 브랜드를 오픈했는데 그게 스무스 모드고 가격대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무드가 굉장히 좋고 요즘에는 그 성수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도 생겨서 직접 옷을 보고 구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가방은 스무스 모드 가방입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을 살펴보면요. 여기 앞에 이렇게 포켓이 1, 2, 3, 3개가 있는데요. 이 포켓은 사실 디자인 역할만 하는 포켓입니다. 왜냐면 디자인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뭘 넣으면 잊어버립니다. 제가 한번 잊어버린 적 있어요. 그때 묵호 여행을 갔을 때 여기다가 카메라를 넣어놨었는데 이제 버스에서 이러고 있으면 가방이 약간 옆으로도 쏘아지고 가방이 눕잖아요. 그때 카메라가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켓에다 카메라를 넣어놨다가 카메라를 잊어버린 적이 있어서 저는 이 포켓이 3개나 있어도 이 포켓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디자인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가방입니다. 이쁘면 뭐해, 휘마리가 없고 뭔가 이 기능을 못해. 벌써 단점 하나가 나왔네요. 근데 제가 이게 여행용으로서 뭔가 튼튼하고 탄탄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데 왜 여행용으로 자꾸 들고 다니냐면 이게 진짜 엄청나게 커져요. 여기에다가 옷 같은 거 때려박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무한으로 확장돼가지고 거의 이렇게 가방 쇽 튀어나오는데 이게 그냥 흐물흐물하다 보니까 넣으면 넣는 대로 다 들어가요. 많이 넣어줘서 이거를 들고 다닙니다. 다만 여기가 뭔가 이렇게 등 같은 거 받쳐주지 않고 워낙에 얇다 보니까 그거를 잘 쌓아놔야 돼요. 여기다가 책 같은 거 놓으면은 등 막 찔러서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 부분에는 이제 옷 같은 거 해놓은 다음에 무거운 거를 여기다가 담고 있습니다. 네, 등 찔리지 않게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노트북 넣을 수 있게끔 나눠놨는데 이것도 휘마리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휘마리가 없어서 딱히 노트북 들고 다닐 때는 이 가방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쓰고 있는 가방이고 디자인도 예쁘고 다 좋은데 이것도 맸을 때 단점이 있어요.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막 늘어나요. 맬 때 슝 늘어나요. 그래서 다시 맨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다시 줄 잡아줘야 되고 맬 때마다 자꾸 이게 슝 늘어나고 뭐 그래요. 좀 더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 자체는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가방을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격대라도 낮았다면 아니면 좀 더 뭔가 탄탄해서 기능성을 조금 잡아줬다면 조금 추천을 해볼만 할 텐데 이거는 그냥 이런 가방이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가방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한 가방은 이것뿐이지만 정말 저를 지나왔던 가방들이 정말 많아요. 사고 팔고 하면서 정말 많은 가방을 맸었는데 오늘 보여드린 건 그래도 조금 요즘 많이 들고 다녔던 백팩을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가방 중에 혹시 구매 욕구가 뿜뿜했던 가방이 있었나요? 제가 뭔지 너무 궁금하니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업을 좀 할 수 있었나? 영업을 좀 했나 궁금한 저였습니다.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데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소개했는데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9월인데 아직까지 많이 더워요. 근데 이제 추석도 지났으니까 가을이 올 것 같고 가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거든요. 잘 지내보자고요. 가을이 지나면 또 연말이 오겠지? 이번 연도 너무 시간이 빠르다.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끝내볼게요. 안녕!